은암당 고우대종사 원적 1주기를 맞아 문경 봉암사에서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매진한 송암당 동춘대종사와 고우대종사의 부도탑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4월 결사의 정신에 계승하는 수미산 원정대가 3기 졸업생 60명을 배출했습니다. 4기에 124명이 입학한 가운데 상월 선언 회주 자승 스님이 수계식 개사로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월산대종사가 원적에 든 지 25주기를 맞아 일생과 업적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습니다.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되돌아보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해 엮었습니다. 천태종이 비구, 비구니 98명에게 법계증을 수여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법계는 성부를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라며 본분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여수 용월사가 여순 사건을 기억하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발원하는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유가족도 참석해 희생자와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청빈한 삶으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한 송암당 동춘대종사와 중도를 강조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음암당 고우대종사, 두 스님이 꽃으로 다시 오길 간절히 소망했던 사부대중 앞에 부도탑으로 놔두셨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전합니다. 제2봉암사 결사를 이끌며 한국 불교 선풍을 되살리고 중도를 강조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은암당 고우대종사. 원적에 든 지 1년째 되는 날인 어제 전국의 사부대중이 문경 봉암사에 모여 고우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고우스님의 맞상자 중산스님은 봉암사 퇴고선언의 기틀을 마련한 은사스님을 회고하며 수행 가풍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상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발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앞으로 더욱 은사스님 뜻을 받들어서 수행 정진하는 그런 수행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중도의 열린 마음으로 대중의 기감이 됐던 고우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고우스님께서는 늘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해서 정견을 갖추고 화두참선을 하고 생활에 실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사상을, 정신을 더 선양하기 위해서 생활참선 프로그램이라든가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평생을 청빈한 삶으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한 봉암사 전 주지 송암당 동춘대종사를 기리는 부도탑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1956년 부산 선암사에서 서감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동춘대종사는 봉암사 주지 소임을 역임하고 최고의 수행 도량으로 읽어내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다시 우리 곁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운 스님, 떠올 때마다 이곳 부도에서 살아생전 남겨주신 크고 깊은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열심히 정진하여. 동춘 고우선사탑은 높이 1m 75cm, 바닥은 포천석을 이용해 전통식으로 조성했으며 사리암은 땅과 거의 차이가 없어 평소 소박하고 검소했던 수행자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태백산으로 돌아간 선지식인 고우대종사와 청빈한 삶으로 무소유를 실천하며 묵묵한 수행자의 삶을 걸어온 동춘대종사. 두 스님의 큰 가르침은 후학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상월 결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봉은사 수미산 원정대가 지난 18일 3기 졸업생 60명을 배출했습니다. 4기는 124명이 입학했는데요. 상월 선원 회주 자승 스님이 수계식 개사로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장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를 받는 저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나이다. 지난 18일 봉은사 법악루에서 열린 수미산 원정대 수계식 현장. 개사 스님의 진행에 따라 수계 제자들이 계를 받고 있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장귀 합장을 하고 만의 가사를 받으며 부처님 전에 계를 잘 지켜나가겠다는 서원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졌습니다.
김영배 의원과 이은재 전 의원이 수계 대표로 많이 가사를 수하고 수계 제자 60명 전원이 연비를 받았습니다.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수계 제자들에게 개첩이 수여되며 수계식이 마무리됐습니다. 3기로 졸업한 송일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불교 증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졸업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3기에는 정치인, 법조인, 기업 대표, 교수, 불교 단체장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기 수미산 원정대 졸업식 수계식에 이어 4기 수미산 원정대 124명에 대한 입학식도 진행됐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수미산 원정대가 모두 행복한 깨달음의 세상에 함께 가자고 격려했으며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스님은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불교 중흥을 이끌라고 당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기획부총장 종호스님도 수미산 원정대 지도법사로 새롭게 합류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4기 신입생 대표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4기 모두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입학하는 우리 4기 후배님들도 3기 선배님들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가지고 부처의 가르침과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한국 불교가 생활 불교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기 수미산 원정대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마다 보우당에 모여 탕마해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중도선을 강조한 성림당 월산대종사는 생전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이요, 한 마음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도라하는 법문을 즐겨했는데요. 원적 25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집대성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어, 만공, 보월 스님의 법맥을 이어 정통선을 계승해 중도선 사상을 강조했던 월산대종사. 스님이 원적에 든 지 25주기를 맞아 일생과 업적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출판사의 조계학술총서 시리즈 가운데 다섯 번째 월산 대선사 생애와 중도선 사상입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열린 월산 대종사의 사상과 생애를 되돌아보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에 엮은 것입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은 조계종당 경주 지역 불교에 불옥사 및 불옥사 선언 등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교 유러 계정에 사막에 수철하신 고성이었습니다. 최근 현대기 조계종단사의 주역으로 불국사의 현대사를 이끌었던 월산대종사의 생애를 나누고 각 시기별 스님의 삶을 역사적 관점으로 담았습니다. 더불어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으로부터 이 멋고 화두를 받아 정진한 이후 철저한 수행으로 덕숭선맥을 계승한 선지식의 수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국사 선언의 개설과 수자 양성에 진력했던 스님의 가풍, 불국사 선언의 특징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신라불교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불국사의 위상은 외적인 가람의 중창과 함께 내적으로 수행과 교육을 조화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910년 주권을 상실한 시기부터 1970년대 불국사 가람복원과 중창, 그리고 수행과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기까지 수행자의 노력과 역사도 실려 있습니다. 널리 퍼져서 스님들과 신도분들이 수행하고 신행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불국사 선언을 건립하고 불교 정화운동의 최일선에 서는 등 월산 대종사의 업적과 선사상이 책을 통해 오롯이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태종이 비구, 비구니 98명에게 법계증을 수여했습니다. 법계 품수는 지난 2019년 제10회 법계 품수식을 한 이후 3년 만인데요.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법계는 성부를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라며 본분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이 어제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 대종사를 증명으로 제11회 법계 품수와 가사 수여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제10회 법계 품수식을 봉행한 지 3년 만입니다. 이날 종정 도용 대종사는 비구 종사와 중대사 등 42명과 비구니 명사와 진법니 등 56명 등 모두 98명에게 법계증을 수여했습니다. 또 2019년 상급 중대사 법계를 품수한 비구 10명을 포함해 108명에게 고려 가사를 재현해 한땀 한땀 술을 놓아 만든 통합 가사를 각 법계에 따라 수여했습니다. 종정 도용 대종사는 봄에 싹이 나듯 도의 마음이 자라나서 가을 추수하듯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며 격려하고 성불의 원력을 세워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각급 법계 고시를 통과하고 법계증을 수여받은 스님들은 법계에 따라 비구는 홍색의 21조부터 7조를, 비구니는 괴색의 17조부터 7조의 가사를 각각 수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법계는 성불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라며 승단의 종지 종통을 호지하고 광도 중생의 길을 열어가는 본분사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행자에게는 법계는 성불을 향해 올라가는 청정한 계단이며 가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드러내는 덕행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천태종의 가사는 비구와 비구니의 가사 색깔을 달리하고 법계에 따라 가사의 조수와 불보살의 명호를 수놓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계 품수와 가사 수여에 앞서 천태종은 이날 수여될 통일가사의 점안의식을 봉행하며 정법이 장엄하게 펼쳐지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이 분소의를 입고 오로지 정진에만 전념했음을 되새기며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더욱 올곧게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법계를 품수한 종단의 스님들은 대승보살도를 열어가며 출가 수행자의 위를 갖추는 데 물러섬이 없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 사건은 당시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해 촉발됐는데요. 여수 용월사가 여순 사건을 기억하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발원하는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120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애기섬을 마주하고 있는 여수 용월사입니다. 영산제 보전의 스님들이 전통의식과 천수발화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들의 넋을 달랩니다. 여수 용월사가 지난 17일 여순 사건 희생자를 천도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을 염원하는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뒤편에 보이면은 애기섬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기섬에 약 120여 명의 우리 여수 시민이 저기서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희생자들을 명복을 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2019년 위령제로 시작해 해마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는 용월사는 올해 특별히 인천 정연사 신도들과 함께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벌써 70년도 넘었건만 하늘도 그때를 기억하는지 굵은 빗줄기를 뿌렸고 정기명 시장과 유가족도 참석해 영단에 꽃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오늘 수륙대제를 통해 여순 사건 희생자와 호국영령의 원혼을 달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월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응덕과 자비를 전하는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지역사회는 당시 부역자로 몰려 학살당한 민간인과 진압 과정에서 희생당한 군인, 경찰 유가족들의 갈등으로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지난해 드디어 특별법이 통과돼 공적인 영역에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온 주철현 의원은 용월사의 감사를 전하고 유족들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법이 제정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도 많고 배부상 문제도 남아있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더욱더
우리 민간 유적들과 경찰 유적들, 공영 유적이 뭉쳐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의 한 작은 사찰이 부처님 인연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원통한 마음을 풀고 주민들이 화합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32개국의 영화 119편이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커진 규모에 개막작과 폐막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화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두 작품을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년의 나이에 출가를 결심한 성민. 출가 사찰은 지방 산속에 자리한 태웅사로 교통편이 좋지 않아 친구인 진우에게 바래다 줄 것을 부탁합니다. 출가 당일 성민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오늘 출가합니다라고 말을 건네며 의지까지 내비쳤지만 사찰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습니다. 당혹감을 안고 다른 사찰에 가봤지만 이번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친구인 진우 역시 준비하던 영화가 엎어지며 두 사람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개막작인 김성환 감독의 오늘 출가합니다 줄거리입니다. 영화는 두 친구가 속세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삶의 성찰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디에 기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 마음속에 길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두 친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법을 향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불법승 삼보를 찾아가는 기나긴 순례, 승보종찰 송광사를 시작으로 법보종찰 해인사,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20여일간 423km를 걸으며 오롯이 수행자의 자세를 돌아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영화제 폐막작은 길 위에서 먹고 자며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 여정을 그린 신동만 감독의 길 위에서 길을 묻다입니다. 행선이라는 불교 수행법과 가장 닮은 로드무비 형식으로 제작돼 길 위에선 수행자들의 변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큰 스님조차도 길 위에서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길을 찾는 그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영상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서울 대한극장에서 이어지는 영화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티켓 예매 후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와 천태종 통영 서광사가 통영시에 코로나19 예방물품 4천만 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 정책실장 문법스님은 지난 18일 통영시를 방문해 덴탈 마스크 10만 장, 백미 10kg 100포, 건강 마스크팩 1200개, 손소독제 500개를 전달했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웃사랑의 성품을 기탁해주신 서광사 주지 경혜스님과 나누며 하나 되기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나누며 하나 되기는 27차 행복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홀몸 어르신,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덴탈 마스크 총 30만 장, 손소독제 2,000개를 부산 광명사, 창원 원흥사 등 영남권 천태종 사찰에 지원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우란분절을 맞아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코로나19와 재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은 지난 16일 일본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진징사에서 코로나19 희생자와 재해 희생자를 비롯해 선망 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시야기 회향법요식 및 등록띄우기 행사를 총본산 응현원과 함께 이원중계로 봉행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등록에 비친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추는 생명의 기쁨이자 화합의 마음을 담은 상징물이라며 오늘 띄우는 등록을 통해 모두가 함께 화합하고 서로를 위하는 자비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주변과 융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